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컷.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재야예종 타종 행사가 올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재야예종 타종 행사. 코로나19로 최근 2년 동안은 취소되거나 현장에 가지 못하고 생중계되는 화면만 지켜봐야 했는데요. 올해는 서울 종로 보신각을 비롯해 대구와 안동, 경주, 세종시 등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열립니다. 특히 서울은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 조규성 선수와 장애물을 치우고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강남 순환도로 우인 최영진 씨 등 10명이 시민 대표로 타종 행사에 참여하는데요. 3년 만에 타종 행사에 서울시는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돼 보신각 일대 차도가 전면 통제되고 종각역도 무정차 통과하니 미리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북 전주에는 2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치원 차 아래 선물들을 숨겨두고 갔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노란 유치원 차 옆에 빼꼼히 보이는 종이 가방 하나. 바로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선물입니다. 오늘 오전 전북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교회 인근 유치원 차량에 성금을 놓았으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주민센터 직원들이 나가보니 이 종이 가방 안에는 지폐다발과 동전이 등 돼지 저금통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대학 등록금이 없어 꿈을 접어야 하는 전주 학생들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기부한 성금은 모두 합쳐서 7,605,580원이고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한 누적 성금액은 8억 872만여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딴 한파 속에도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만듭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향년 9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단 10명에 불과합니다. 이옥선 할머니는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 분당의 한 병원에서 건강 악화로 별세했습니다. 1928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6살 때 취업시켜주겠다는 일본인의 말에 따라 나섰다가 중국 등지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는데요. 지난 2013년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2009년에는 두 번 다시 나라 잃는 불행이 없도록 내 돈 전부를 미래 주역들에게 투자하고 싶다면서 20년 동안 모은 전 재산 2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쾌척하기도 했는데요. 생전 역사를 바로 알리고 일본의 책임 있는 사죄를 이끌어내겠다던 이 할머니. 하지만 끝내 이를 듣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 하지만 이 할머니의 별세로 이제 단 10명만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컷이었습니다.